반해야 되는 거네. 안 볼게. 어? 안 볼게. 안 볼게. 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 아 뭔가 그냥 신기. 지금 너무 신기해. 오빠가 지금 강서구에 여기 있다는 게 나 지금 너무 신기해. 전화 와? 어? 어 아빠. 어? 진짜? 어? 아니 일단은 나 손 좀 씻고 올게. 요리를 해야 되니까. 요리를 한다고? 아니 요리가 아니라 원래 이삿날에 짜장면을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짜파구리를. 아 진짜? 어. 해봤어? 어? 해봤어? 요리 요리 똥손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해봤어 해서 좀 느껴지죠. 걱정이. 믿음이 없는 게. 예. 아니 사실 처음 해보는 거야. 처음 해보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짜파구리 해봐. 웬 짜파. 오빠를 위한 짜파구리야. 일단은 나 그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럼. 기생충보다 짜파구리를 하려고 그런 거야? 원래 살치살을 살려고 했거든? 뭐지? 채끝살. 채끝살을 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오빠 배고프니까 빨리 해줄게.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귀엽지? 어? 왜 이렇게 귀엽지? 귀여워? 오호. 오호. 간 해야 되는 거네. 안 볼게. 어? 안 볼게. 안 볼게. 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 살짝 먹을래? 아니 괜찮아. 나 아까 많이 먹었어. 조막 요리 잘해요? 뭐 잘합니다. 여자친구를 위해서 요리 해준 적 있어요? 어 그럼요. 브런치 뭐 이런 거. 브런치? 네. 브런치면 아침에 먹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먹죠. 아침에 놀러 올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왜요? 왜요? 아니 아침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놀러 왔는데? 아침에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맛있게 해줄게 오빠. 냄새 좋다 오빠 그지? 냄새 너무 좋은데? 아 뭔가 그냥 신기. 지금 너무 신기해. 오빠가 지금 강서구에 여기 있다는 게 나 지금 너무 신기해. 생각해보니까 나 전입신고도 해야 되는구나. 어 그러네. 전입신고하러 같이 가자 오빠. 그럴까? 응. 언제? 뭐 나 그렇지 오전에 시간 되니까. 오전에 같이 가면 되지. 아 전입신고하러 갔다가 혼인신고까지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조급 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네. 우와 내 거야? 못 바꿔. 맛있어 보이는데? 내 거는 그냥 대충. 전화 와? 어? 어 아빠. 어? 진짜? 어? 나 잠깐만 내려갔다 올게. 왜 밑에 오셨어? 아니 아니. 나 이제 불안하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응응. 응. 일단 있어요. 알았어. 초조하실 텐데 지금 짐 정리도 하나도 안 되고. 설마 안 오시겠지? 어 아빠. 아 여기 케이크하고. 아 진짜? 아 정말? 어떻게? 헐. 어떻게? 어떻게? 대박. 와인까지? 잘 마. 이사 왔다고 선물 주셨네. 들어가 얼른. 아 오빠 아니 너무 깜짝. 오빠 고마워. 잘 가. 가 아빠. 아버님이 센스가 있네. 네. 부담될까 봐 안 올라가시나 봐. 네. 얘들. 아빠가 이거 뭐야? 둘이 그냥 파티 하라고. 진짜? 어. 나도 몰랐어. 아니 여기 봤어요? 안에 써 있는 거? 대박이다. 나도 지금 파티하라고. 남들이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써 있어? 직접 이렇게 하신 거야? 어.
대박이다. 우리 아빠 약간 스윗한 몸매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 남다리맥이라고 이렇게 해서 레터링 케이크를 해오시고 같이 잘 어울리는 와인을 준비해주셨는데 저도 전혀 몰랐어가지고 뭔가 약간 직접 디자인을 직접 하셨다 그랬나? 직접 그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놀라기도 했고 아, 이사 온 거를 약간 환영해주셨나? 이런 기분이 들어서 예, 네, 뭐 좋았죠 사실 뭐 너무 너무 좋았죠. 네. 그럼 우리 일단 밥을 먹을까? 아 먹자 먹자. 잘 먹을게. 오빠 맛있게 먹어. 근데 왜 이렇게 불었지? 아 왜 이렇게 금방 불어? 아니야. 맛있게 먹어 오빠. 아 오빠 아, 짠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짠 원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이사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짠. 이거를? 살치살 짠. 귀여워.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맛있어. 응? 맛있어. 왜? 맛있을걸? 맛있어? 응. 되게 근데 약간 응. 독특하지 않아? 응응. 원래 독특하다고 하면 예. 맛없는 거. 그러게요. 맛이 약간 독특하지. 원래 이런 맛 아니야? 근데 오빠가 진짜 다 잘 먹어요. 까다로운 스타일이 아니고 좀 약간 제가 먹었을 때 약간 좀 비이상한 그런 맛도 오빠는 되게 다 잘 먹어가지고 되게 비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비이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자신감 없어서 저런 거 아닌가. 좀 생각보다 좀 잘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처음 하는 것도 그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건데 칼질은 조금 못하지만 네. 센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사랑하면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저 웃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센스 있는 요리사.